일러스트입니다. 세문서 어떤 크기든 상관없고 이건 내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공간에 저장하시되.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엘립스, 타원을 그려줍니다. Alt, Shift. 적당한 크기로, Shift는 이제 비율 유지하는 거고, Alt는 가운데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봤고요. 예,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에 120% 정도의 사본을 만들고 싶어요. 예, 얘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툴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미리 보기 체크해 놓고 비율 유지하는 유니폼 120% 정도면 어떨까? 미리 보기를 눌렀다 껐다 해볼게요. 이건 왜요? 아, 이거는 지구본을 감싸고 있는 그 C 형태 테두리를 만들려고 해. 직접 그리기 그래서 예, 이런 다음에 카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 복제한 레이어를 아래로 내려봤습니다. 자, 투명 모드로 놓고 보여드릴까요? 보기에서 트랜스페어런트 그리드를 켜놓고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보세요. 얘는 지구 역할을 할 거고요. 뭐 이미 색깔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보이는 검은 선만 보이게 흰색을 없애보고 테두리를 적당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해 드려봤고요. 둥글게 마무리 끝부분을. 자, 지금 보이는 이 검은색 원의 오른쪽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선 두께를 적당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 손이 빠르면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자, 갔다가 돌아왔다가 둥근 모양을 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빠릅니다. 됐나요? 약간 틀어야 되겠다. 왜요? 자세히 그림을 보니까 약간 틀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검은 화살표 선택해서 틀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린 김에 밑에 것도 그려줘봐. 얘를 선택하고 그리면 얘 속성을 따라해요. 어렵게도 그리지 마세요. 이걸 써볼게요. 예, 세그먼트 툴이라고 하죠. 펜툴이 아니라 클릭 아래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구본의 아래 부분이 어느새 완성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뭐 포토샵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일러스트에서 그린 쉐이프는요, 포토샵에 붙이면 쉐이프가 됩니다. 자, 어떻게 여기까지 그려보셨나요? 구멍은 어떻게 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노자의 받침을 맞추지? 자, 그러면 이거 원래는 이런 화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네모를 하나 그려볼게요. 직사각형, 레탱글. Alt 누르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 선의 속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Shift X나 이걸 눌러주시면 일반 모양이 됩니다. 좀 커야 되겠다. 아니야, 괜찮아. 자, 그리고 노자 모양이 돼야 되니까 여기 받침이죠? 아, 여기 좀 길어야 되겠네. 이거 선이 아닙니다. 네모입니다, 네모. 아, 점 잡고 억지로 올리고 있어요. 야, 밑에 점. 니네 두 개. 하얀 화살표를 선택해서 영어에서 S. 요 정도는 돼야지. 노자 모양이 되지. 받침 되겠다. 네. 점 기준으로 점들을 공간으로부터 늘려주면서 이런 모양이 완성이 돼요. 자, 컨트롤 제로. 오브젝트 메뉴에 가서 expand, 엔터. 어디 볼까요? 컨트롤 Y. 예. 자, 보세요. 쉐이프. 그냥 붙이면 돼요. 동그라미 좀 손봐야 돼요. 오브젝트의 expand. 이거,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난리 났다. 이렇게 어떻게 그릴 거야? 일단은 모두 다 잠궈놔. 얘네는 가릴게요. 컨트롤 3. 감추기, 단축키죠? 자, 펜툴 지나갑니다. 자, 다 모두 비켜. 알았어요. 자, 뭘로 하지? 선 색깔을 여러분 눈에 띄는 색깔로 해서 얘는 없애 먹을 거니까 제가 역부로 눈에 띄는 주황 색깔로 해볼게요.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빨리 해봐. 알았어. 너무 예쁘게 그리지 마시고 펜툴로 선 들어가는 상태예요. 자, 시작.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막 해. 자, 됐고요. 이거 잠궈놓고 해야 되겠다. 움직이지 않게. 컨트롤 2. 자, 얘 선두개를 스트로크창에서 하시는 게더 빠를 것 같네요. 요 정도? 색깔이 너무, 색깔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없애버릴게요. 됐나? 됐다. 끝은 그냥 하세요. 끝에는 안볼 거예요. 다음. 얘는 잠궈놨지? 그 다음에 어느 대륙을 하나 이렇게 펜툴로 막 지나가 볼게요. 이왕이면 좀 빨리 끝내고 좀 재밌게 쉬는 게 낫지 않나요? 빨리 가는 것도. 자, 다음. 그 다음에 이것도 내려가면서 여러분 혹시 그림이라면 제걸 보고 하시거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똑같을 수는 없다. 에이, 그리기 싫은 게 펜툴의 이런 자유로운 곡선입니다. 비슷하지? 자, 컨트롤을 꼭 끊어줘야 됩니다. 올라가고. 자, 이제 니네 셋. 얘는 잠가놓고, 우리 셋. 자,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진짜 익스팬드를 한 방이면 다. 엔터. 오케이 누를 시간도 없어요. 자, 볼게요. 컨트롤 Y. 야, 아래에 있는 파란 거, 위에 있는 노란 선들만큼 구멍이 났으면 좋겠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잠깐만요. 컨트롤 Y로 눌러봤고요. 자고 있는 애 깨워볼게요. 컨트롤 Alt 2. 여기 있는 얘와 이 노란색 덩어리, 새 무리를 몽땅 선택해 놓고, 패스 파인더. 자, 패스 파인더를 찾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오른쪽에 상황될 때 나타납니다. 앞에 있는 거다 없애버려. 마이너스 프론트, 서브트랙입니다. 말 그대로. 끝. 감췄던 애들, 컨트롤 알트 3. 색깔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복사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서, 자, 컨트롤 V. 쉐이프로 붙여줘. 페이스트 할때 쉐이프로 붙여줘. 체크하고, 오케이. 야, 나 쉐이프야? 너 쉐이프야. 너왜 이렇게 깔끔하게 떴어? 나 쉐이프잖아.